미국 한 교회를 잘 섬기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이고 앞으로 그 교회가 미국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마음에 영적인 고민이 하나 생기셨어요. 성도들이 교회 와서 은혜도 받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잘 하기도 하고 회개 운동도 하고 성도들 참 괜찮아 보이는데 이상하게 그 교회가 힘을 갖지 못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몸집이 크다고 다 건강하거나 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작은 고추가 맵다고 키가 작고 당당해도 힘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교회가 크다고 꼭 그 교회가 훌륭하고 더 힘이 있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고백이 뭐냐면 성도들은 꽤 많이 모이고 매주마다 새로운 성도가 오고 친교도 잘하고 또 성도들의 성품들이 그렇게 목회하는데 이렇게 신경을 쓸 만큼 그런 사람들이 없고 다 좋은데 이 목회자의 마음속에 그 교회가 그 지역사회 속에 힘, 영향을 미치는 힘이 없는 걸 알게 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내 목회 문제가 있나 뭐가 문제가 있나 고민하다가 답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 답이 뭐냐면 그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리더라는 것은 한 사람이나 어떤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밀어붙이는 힘이 있는 것을 리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리더십이라고 그럽니다. 성도도 너무 좋은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데 그 교회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함으로 기도에 전념이 되고 누군가 남으로 전도함으로 함께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밀고 나가는 영향을 미치는 리더들이 없게 되는 걸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의 지금 죽어져가는 미국의 개신교의 연약함이 바로 그런 리더들이 세우지 않는 걸 알게 되어서 그분이 목회를 내려놓고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만 세상에 다니면서 증거하는 리더십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존 맥스웰 목사입니다. 여러분 아마 책을 서점에 가면 이분의 리더십 책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비슷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부드럽고 잘생기고 이런 분들이 안 계세요. 여러분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냐 모르지만 참 괜찮은 걸 아십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몸집에 비해서 아직 힘이 약하다는 걸 아시나요? 모르시는 게 다행이네. 우리가 우리 교회 이 사이즈에 비해서 이 달라스라는 곳에 열방에 미치는 영향력이 하나님 원하는 수준만큼 와 있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부족하다고 알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 고민 중에 있는데 이분이 그래서 책은 많은 책을 썼는데 그분이 쓴 리더십 책 가운데 이런 재미있는 예화가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조그마한 한 마을 인구 한 5만 10만 됐을까 그런 조그마한 소도시에 여행을 가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소도시가 너무 아름답고 정리가 너무 잘 되어 있고 모든 조직과 움직이는 것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미국 사회 속에 이런 도시가 동네가 있나 아마 틀림없이 여기에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도시에 많이 있어서 이 도시를 이렇게 잘 영향을 미쳤나 보다 생각을 해서 그 도시에 처음 여행 간 분이 그 도시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이 동네에서 위대한 사람이 몇 명쯤 탄생되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마 자기 생각하기에는 우리 이 지역이 지금 생긴 지 한 50년 되는데 한 5명 생겼을 것입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그 가장 오래 살았다는 그 지역의 토비에게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동네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위대한 지도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목사로 만들어 이곳에 세워진 것입니다. 지도자는 만들어지는 것이 세워지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예화입니다. 그런데 처음은 안 그랬습니다. 지도자는 절대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처음부터 하나님이 대신해서 모든 이 땅과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할 지도자로 하나님 처음부터 세우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고 그에게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공중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땅에 다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리더십,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청지기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관리하는 하나님의 리더로, 그 땅의 리더로 아담과 이브를 세우셨어요. 우리 때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는 만든 첫 인생이 아담과 이브 어린애를 태어났나요? 아니죠. 하나님께 만드셨으니까 성인으로 탄생됐겠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통치의 리더십을 아담과 이브에게 부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문제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되는 리더로서 자리를 꿈꾸다가 결국 불순종의 죄를 짓고 그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권을 반정받, 하나님의 리더십을 소유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로서가 아니라 사단의 종으로서,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게 되어버리는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잘 읽어보십시오. 창세기가 열리지 않으면 성경이 열리지 않습니다. 가인이 사람을 죽이는 걸 보았을까요? 어떻게 화를 난다고 아벨을 죽였을까요?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가인이 살인자가 아닙니다. 이미 아담과 이브의 죄로 인해서 인간은 죄의,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고 그러므로 보지 않은 살인을 할 수 있는 살인의 노예가 다 되었다는 중요한 사건이 가인의 살인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을 세우시고 그 지도자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죄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그를 강한 훈련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통치력, 리더십을 그에게 부으시고 그리고 한 시대를 섬기는, 한 시대를 리더하는 한 시대의 리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작전을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굽니까?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13년이란 강력한 훈련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리더로서 인생을 사셨습니다. 모세는 무려 80년 동안 훈련을 받은 다음에 40년 동안 한 시대의 리더를 하나님 세우셨고 다윗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지도자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지도자라는 것보다는 장사가 잘 되는 법, 가정 행복하는 법, 자녀 교육이 잘 되는 법, 그런 데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도자로 세우시다는 사실에 훨씬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우리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바람 소리 내지 마시고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비겁하게 슈슈 그러지 마시고 쟤는 귀가 좋지 않 듣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순서대로 말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그분 우리의 리더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세워 장차 오실 예수, 리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모세를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일 뿐만 아니라 리더의 모습으로 사셨어요.
그건 우리의 권위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세우신 리더로서 세상에 물받지 열받지 아니하고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일 수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 우리의 구원자지만 우리의 리더이세요. 리그 웨런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예수님의 이런 리더로서의 모습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리더십 모습이 있는지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리더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바꿀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친히 네 가지를 보여. 첫 번째는 뭐냐면 모범이 되어주셨습니다.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어떤 걸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는 지배하고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도자는 섬기는 것임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도자 가운데 제일 못된 지도자가 모든 사람을 자기 밑에 집어넣는 게 꼼짝도 못하게 하는 지도자가 제일 나빠요. 여러분 지도자 가운데 자기 밑에 꼼짝도 못하게 집어넣는 지도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독재자라고 그러죠. 목사 가운데 제일 나쁜 목사가 자기 밑에 꼼짝 못하게 만드는 목사가 제일 나빠요. 이런 말씀 믿을지 안 믿을지만 저는 여러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어렵잖아요. 저라고 하면 벌벌벌 떨 사람들 얼마나 만들 수 있어요. 왜 안 하느냐? 그게 제일 나쁜 목사기 때문에. 지도자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향이 있도록 그걸 세우는 것인데 예수님이 철두철미하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 얼마나 중요한 제자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은 틈만 나면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분은 능력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전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분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리고 친히 섬기라 섬기라, 하나님의 지도자는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친히 제자의 발을 씻기시면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사랑하라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를 버렸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리더십 먼저 보여주신 것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리더십은 길을 밝히는 것이에요. 제가 인생의 상관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누가 핍박하고 저를 욕하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저 누가 저 욕하면 저는 그래요. 너는 괜찮냐? 저는 그렇게 물어요. 그럼 저 욕한 사람 치고 똑똑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저는 관계없어요. 그리고 제가 부족한 걸 아는데 억울한 거 없죠. 제가 부족해왔는데 시비를 걸면 억울하죠. 제가 부족한지 아는데 뭐 고치면 되는 거고 저 사람 오해하면 내비두면 되는 거고 중요한 게 아닌데 제 가장 어려운 건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 길이 있는데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느 것인지,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이 무엇인지 길이 안 보일 제일 어려워요. 근데 리더는 그 길을 인도하는 자가 리더입니다. 우리 나갈 바를 길을 인도하는 자가 리더입니다. 길을 밝혀주는 게 리더입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굽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 제자가 아닌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동족의 등을 쳐서 피를 빨아먹으며 돈을 걷고 있는 세관을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가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하겠다. 길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물질이 아니라 한 생명이 구원하다. 나를 따라오라. 자기의 길을 밝혀주셨다고 믿는 마태가 길을 밝혀주시고 인도했던 그분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세리 가운데 가장 악한 세리인데 그분이 내 길을 새롭게 가르쳐서 나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마태는 자기 책에 자기 이름을 쓸 때만 유독 자기 앞에 나는 나쁜 놈이었다는 걸 쓰기 위해서 세리 마태라고 이름을 씁니다. 리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내 유익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길을 열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리더십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조정하는 것입니다. 조정한다는 이런 것입니다. 요즘 경계가 안 되니까 무슨 조정하죠? 구조 조정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조금만 잘못 나가도 처음 보는 계속 나가면 각도가 달라집니다. 그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동안 성도와 모여서 우리가 부흥하게 됨을 감사하고 성인을 축하하고 셀레브레이션하는 그런 크루즈 유람선에서 이 어두운 세상과 싸우고 어두운 세상을 깨부술 전투함으로 우리 교회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 조종하는 것을
리더십이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가 왕이 되면 나는 우위정 자녀이 될 거야. 심지어는 어머니들이 치맛바람 일으키며 당신 높은 애를 앉으면 우리 아들을 왼쪽 오른쪽에 앉혀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그를 향해서 그들을 바꾸십니다. 방향을 바꿉니다. 비행기가 착륙해서 여러 번 궤도를 바꾸듯이 그들의 궤도를 바꿉니다. 얘들아, 이들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섬겨될 것이고 큰 자가 되는 자가 섬겨될 것이니라.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오히려 섬기로 왔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십니다. 네 번째, 예수님 리더십은 힘주는 것입니다. 힘주는 거라면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있을 때 우리처럼 비판하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할지, 저가 잘못될 내가 벌써 다 알았다 할지, 저 사람 사람도 아니라 할지, 놀지도 못한 사람 점수 매기고 비판하고 소문내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격려해서 그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잠든 능력이 나와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을 힘주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16장을 저는 읽을 때마다 제가 감동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날 누구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른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그건 네가 대답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도우시며 성리 역사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이 반석 위에, 너 신앙 고백이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니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열쇠를 줄 텐데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냐라고 베드로에게 힘을 참 아멘도 안 해.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여러분들은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네. 저녁에 도망가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우리 같았으면 제자 바꿨을 것입니다. 바꾸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본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의 금 비물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고기를 함께 먹도록 뜨십니다. 그리고 모닥불에서 예수님을 세 번씩 배반했던 제자의 상처 죄책감을 씻기기 위해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물론 앞부분은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전혀 그 찾지 마시고 또 목사님 성경처럼 우리가 다르나 그러지 마시고 그 말씀 속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야 너를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이렇게 밀어주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한국분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오래 버려야 될 특징. 우리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우리 끌어내는 데 명수예요. 우리.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철없는 베드로, 배반자 베드로, 두려워 떠는 베드로,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주님께서 밀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네 가지 리더십이라고.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본이 되기, 모범. 두 번째가 뭐라고요? 길 밝히기. 세 번째가 뭐라고요? 조정하기. 네 번째가 뭐라고요? 힘주기입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서 이 내가 역할을 잘하고 있다. 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표정에 보니까 잘한다 못한다 나는 관심도 없다 그런 표정이에요. 그게 못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들에게 이게 내가 이 세상을 바꿀 지도자의 모습이다, 제발 본이 되라 말부터 하지 말고 남 지적하지 말고 제발 좀 본이 되라라는 거예요. 본이 돼요. 본이 돼요. 여러분 자녀가 일어나자마자 이불 청소를 안 하면 이 자식아 그것도 못하냐 너, 그렇게 나무라지 말고 그냥 접으세요. 그냥 하세요. 여보 여보 우리 같이 접어두자. 그래서 애들이 아 이불은 저렇게 접는구나 일단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미쳤냐, 죽어도 못한다고 그런 표정인데 일단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 두 번째는 야 같이 한번 하자. 아빠 빠지고 너랑 둘이 하자. 한번 같이 해. 이것이 길을 밝히는 거예요. 어느 날 애가 잘못 적었네. 그럼 이걸 이래다 그러냐 이런 자체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고 바꿔주세요. 그리고 한번 잘했으면 어떻게 해요? 너 정말 잘했다. 너 앞으로 큰 인물 되겠다. 너 그렇게 격려해 주세요. 요즘 우리 금요일 날 어린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저 2층 올라놓으니까 애들이 완전히 저기서 부흥회하고 난 따로 하고 완전 쌍으로 부흥회해가지고 안 돼서 애들 다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조용한지 몰라요. 여전히 몇 녀석 여전히 끈기 원가지고 떠든 녀석 있지만 그건 관계없어요. 가서 얼마나 애들이 잘하는지 부모님들이 칭찬해 주는 게 좋아요. 쪼그려 주면 안 돼요. 그냥 칭찬하세요. 나 너 참 자랑스럽다. 어떻게 그렇게 조용하냐. 아무나 그렇게 격려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엄마 나 오늘 안 떠들었지? 그럼 그래 그래야 되지. 아, 한 번 가지고 되냐 너 다음 주 보자.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러거든요. 너 이번은 한 번처럼 너는 다른 게 분질러버리니까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 오늘도 너무너무 잘했어. 너 다음 주에 더 잘할 거야. 다음에 기도할 때 엄마 왜 좀 기도 좀 해줘. 그렇게 해서 힘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직장 갔다 와서 나 좀 기분 나빠서 회사 못 당했다고 사장이면 다냐고. 사장 못된 거. 그러면 남편이 여보 그치 나도 봐도 사장이 못된 것 같아. 여보 잘 견디고 있어. 그래야 되지. 아이고 지질이 못나게 사장 욕하고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왜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이시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세상을 변화시킬 세상의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백성도 이제는 예수님처럼 세상을 AD, BC로 나눌 만한 세상의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스피릿으로 세상을 바꿀 지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건 제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아느냐? 그럼 성경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버리고 사람에게 밥일 뿐이니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기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기 두 날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것이 소금이에요. 세상에 살맛나게 하는 것이 소금이에요. 세상을 밝혀서 마음껏 즐길 수 있고 갈 길 가도록 비추는 게 빛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세상의 지도자요 세상의 영향을 세상의 리더예요. 여러분, 여러분 유배인 때문에 세상이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문제라고. 우리가 소금 역할을 하니까 세상이 살맛이 안 나는 거야. 그런 분 계시죠? 아, 세상이 도로 살맛이 안 나. 우리가 소금인데 우리가 빛인데 역할을 잘못하니까요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누구 때문에 세상이 어두웠다고요? 안 해. 세상은 처음부터 어둡다고 제가 한두 번 얘기하는 거 100번 얘기했습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어두워요. 그러니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죠. 세상은 처음부터 피별한 전쟁이에요. 이슬람 때문에 그렇다고 안 해. 세상은 처음부터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서 세상이 맛있고 세상이 썩지 아니하고 세상 길이 보이도록 만들었으면 저런 일들이 안 벌어지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물어보겠어요. 제가 오늘 가져오려고 그러다가 깜빡 잊어가지고 좀 교회를 일찍 오려고 오다 보니까 잊어버렸는데 요즘은 이렇게 발달돼가지고 LED 전구를 쓴 전구가 다 다른데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전구담화 있잖아요. 이렇게 생겨 전구담화 있잖아요. 그 전구담화는 초기로 박지 않았습니다. 이게 달아놔도 그렇게 색깔도 누그러 그랬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분들은 그 전구 담화를 불을 밝히는데 쓸 수밖에 없나 또 다른데 또 썼어. 언제 썼게요? 엄마 해보셨네. 양말을 구울 때 전구 담화를 찐가 양말을 이렇게 기웠어요. 그걸 모르신 분들은 정말 신시대 사람이랑 저희 집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도 양말을 구울 때는 그 담화를 빼가지고요. 양말을 찡겨가지고 찡겨 거기서 이렇게 우리 어머니 기웠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구 담화가 저 전기에 꽂아서 빛을 내는 게 행복할까요? 양말 굽는데 쓰는 도구에서 행복할까요? 어느 게 행복하겠습니까? 네?
나는 양말을 깁는 전구도 하면 행복하겠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왜 교회를 다녀도 담임이 없고 왜 신앙생활에도 살맛이 안 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비칠 빛인데 양말을 깁는 도구로 쓰인 반인 거라. 신앙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고 훈련해서 소금으로 역사하고 빛으로 역사하는 삶의 길을 가지 않는 것. 그저 부자가 되고 그냥 질병만 떠나면 되고 그냥 삶이 편하면 된다는 것이지. 아니에요. 가난해도 부유해도 건강해도 병약해도 리더는 리더인 것이죠. 또 하나 보겠습니다. 평신도들이 가끔 목회자에게 시비 걸 때 쓰는 제일 잔한 단어가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이 교회를 다 하는 것입니까? 그럼 내가 언제 다 하냐고. 아, 평신도도 목사님 같습니다. 어디 갔다고 써있냐고. 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모두 왕같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그 시비 한번 쓰십시오. 잘 보세요. 왕같은 세상이란 말은 왕이 쫄따구입니까? 리더입니까? 아, 쫄따구가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왕이 리더의 자리에 있습니까? 쫄따구의 자리에 있습니까? 제사장이 리더의 자리입니까? 쫄따구 자리입니까? 저와 여러분 리더란 점에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냐고, 왕처럼 사시냐고, 제사장처럼 사시냐고. 무슨 왕이 그렇게 불만이 많고 뭘 그렇게 시험에 잘 들고 말하면 왕이 삐치면 되겠습니까? 왕이 삐쳐가지고 누구처럼 대통령 해보기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다. 어떻게 대통령이 그런 말도 합니까? 왕이, 제사장이 시험 듭니까? 제 소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강건케 하는 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리더로 세우셨어요. 집사, 권사, 장로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집사인데 전혀 리더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권사인데 전혀 리더 아닌 사람이, 장로인데 전혀 리더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집사도 아니고 권사, 장로도 아닌데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을 미치는 그 사람만 가면 모이는 삶이 바뀌고 그 사람 만나면 내 안에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고 그 사람이 기도하기만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 세상이 교회 눈치를 보게 되는, 이 교회가 세상의 리더이는, 그렇게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운 리더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집사가 아니어도, 권사가 아니어도, 돈을 벌지 못해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모범이 되고 길을 밝히고 조절하고 힘을 실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 하나님의 리더십,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변하고 세상이 바꾸어질 수 있는 리더로 쓰임받는 존재, 나는 태어났다,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발 그냥 살지 마십시오. 제발 그냥 살지 마십시오. 제발 찬 성가대 그냥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옛날에 생각했나요? 제가 옛날에 음치였거든요. 그래서 음치를 바꾸려고 성가에 들어갔는데 상당히 많은 수는 그냥 입만 벌렸습니다. 그냥 음을 잘못 내면 망가지니까. 참 우리 목사님 너무 놀랐어요. 내가 노래를 전혀 안 했어요. 입만 벌리고 음을 못 잡겠는데 우리 목사님 내려오시더니 오늘 베이스는 빵점이야 그러는 거예요. 베이스 나밖에 없는데 나는 하지도 안 했어. 나는 하지도 안 했다. 입만 벌렸지. 왜? 내가 소리 내면 골치 아프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고쳤습니다. 제가 피아노를 옛날에 좀 칠 줄 알았죠. 제가 체능을 다 띄었어요. 집에 가가지고 피아노 한 손짜리 악보를 다 외웠어요. 악보를 다. 그렇게 8년 하니까 지금은 제가 음치가 아니잖아요. 제가 집회가 성령이 역사하면요,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어디 음악대 나와서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전문가는 안 물으면 비전문가는 꼭 그렇게 물어봐. 제 미모와 이 미성에 반해가지고 목사님 서울대 음대 졸업하셨나요? 뭐 서울 음대 가보지도 않았어. 나는 하나
자랑하는 게 하나, 나는 음치를 변하려고. 그래도 하나님 나의 교회를 목사로 세우셨는데 적어도 찬송한 만큼 제대로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리더인데 그래도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 길을 가는데 얼마나 어려운 마음 당한 줄 아십니까? 아직 음이 안 열렸는데 부흥강사님이 전도사 나와 찬양을 리더하라는 거예요. 그 찬양 리더를 했어요. 얼마 음이 틀렸게 나오더니 야자씨가 들어가. 내가 그런 수모를 당한 사람이에요. 수모를 당하여도 하나님이 교회의 리더를 세웠기 때문에 전도사 리더라 열심히 악보를 다 외워버렸어요. 악보를 다 외웠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악보를 보면 읽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아멘 합시다. 제가 좋다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가 봐.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 오늘 주일날 나와줬어요? 나와줬어요? 여러분 뭐 주일날 나와줬대?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 나는 주일날 나오고 수협에 나오고 금에다 내 11조도 하고 이만한데 노노노노노 그건 기본이에요. 그건 기본.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지도자로 살아야 돼.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지. 여러분 물어보세요. 그냥 살지 마시오. 여보, 우리 결혼 20년 됐는데 당신 나보면 살맛이 나? 당신 마음 앞에 하얀 빛이 떠올라? 아니면 나만 생각하면 당신 앞에 어둠이 밀려와?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으세요. 시험 만나면 장로님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든 장로님 제가 정확히 대답할 수 있어요. 왜 고개를 숙여 눈을 밑으로 깔아보세요. 저를 쳐다보시고 한 번도 물어보시죠. 장로님 우리에게 만난 장로님 저 만난 25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히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를 보면 정말로 살맛이 나요.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도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런 도움을 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합니까? 개떡같이 살아가는 사람 우리에게 몇 명 있거든. 저는 그분마다 막 살맛이 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면 저를 내 손에 붙였습니까? 제가 사랑으로 말씀으로 저를 변화시키겠습니다. 저에게 귀한 기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만나게만 누구든지 저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요. 촬영하게 아멘을 하세요. 아멘 그렇게 해주셔야 제가 힘을 얻지. 여러분 물어보세요. 왜 그냥 인생을 그냥 사시냐고. 여러분 자녀에게 얘들아 엄마 아빠 엄마 역할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냐? 목사님 그러는데 엄마 아빠 가정의 리더 돼. 내가 리더 같냐 물어보세요. 절대로 화 안 낼 테니까 기분 나쁜 주어 표현할 때 정말 얘기해봐라. 어떤 자녀가 그랬대요. 아빠한테 아빠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빠가 잘못 살고 있대. 특히 교회 장로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이렇게 얘기하는 애가 있었대. 그 얘기를 들은 아빠가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 정말 그러냐? 아들아 나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게 얼마나 멋진 거지. 우리는 그 말 하자마자 주먹이 날아가고 난리가 나고 이빨이 빠지고 이제 막 경찰이 오고 난리가 나지. 여러분 제발 그냥 살지 맙시다. 나 은혜 받았다. 그래서 어쩌냐고 은혜 받았어. 어쩌냐고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 받은 것이 내 가정 속에 세상 속에 영향을 미쳐야 될 거 아닙니까? 왜요? 우리가 리더이기 때문에 소금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왕같은 재산이기 때문에. 그냥 살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한 부유한 사람이 자기 회사의 크고 작은 일을 잘 맡아서 빌딩도 고치겠던 사람에게 공사 건축업자에게 설계를 하나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집 설계를 하나 주고 그리고 막대한 자금을 주었습니다. 당신이 내 사업체 빌딩을 잘 관리해 주어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당신에게 이 프로젝트를 맡긴다. 이거 보통 귀중한 게 아니다. 이 집을 잘 최고로 좋은 집을 지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자금이 넉넉하니까 아마 쓰고 남을 것입니다. 최소 집을 지으시고 그 대신에 남은 돈은 당신이 가지십시오. 했네요. 사람이 기분이 좋은 거야. 야, 내가 20년 동안 쌓았던 공로 드디어 내가 이 돈 하나도 절반이면 건물 지을 것 같아. 지금은 내가 살 집도 대강 짓지. 그리고 밖에만 좀 좋은 거 안에는 다 싸구리 그냥
페인트도 여러분처럼 한 번만 칠하고 지붕도 밖에 좋은데 다 썩어질 것, 1년처럼 날아갈 것 하고 돈을 많이 남겼어요. 날림집을 지은 거죠. 드디어 집주인이 왔습니다. 공사업자가 책임자가 집주인에게 지었습니다. 열쇠를 주었습니다. 뜻밖의 집주인이 공사한 사람에게 열쇠를 주면서 이 집은 제가 살 집이 아니라 당신을 날 수교인 갑으로 내가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열쇠를 다시 주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살 집 청사진을 주었어요. 그리고 지을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다 주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그 집을 짓는 여러분을 리더예요. 어떻게 그 집을 지시겠냐? 대강 지으시겠어요? 민주투사였던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대통령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가장 귀하고 어떤 어려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두렵지 않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거꾸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제일 두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능력을 발휘하는데 값을 지불하는데 그 값을 지불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하나님이신 잠재력 이하의 삶을 대강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보다 100배로 멋있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싱겁게 먹어. 저는 굉장히 짜게 먹고 살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 영향력이 저를 덮어가지고 저는 요즘에 싱겁게 먹어요. 근데 가끔 소금을 쳐먹으면 얼마나 맛있는가 몰라.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맛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달라스가 맛있는 살기 좋은 도시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주일날 한 번 나무를 그냥 사세요? 어떻게 집사, 권사, 장로 되었다 그걸로 만족하시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아들을 피 흘려 죽게 하셨는데 넬슨 만델라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바꿀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임을 아는데 그걸 행하기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포기한 채 적당히 하나님이신 잠재력 이하의 낮은 삶을 산다. 이게 진정으로 두려운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구 담화를 가지고 불을 밝히시겠습니까? 아니면 양말을 깁는 도구로만 사용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쓰시는 지도자의 모습을 함께 공부하려고 하나님 어떻게 지도자를 세우시고 하나님 지도자가 어떻게 일하는 것인가를 다음 주부터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사단의 공격을 받은 자리고 지도자 자리가 때로는 외로워도 그래도 그 길이 하나님 부르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 길을 충성히 가는 정말 올바른 지도자들이 몸된 자단에 수없이 탄생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의 종이었던 저희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것만으로도 평생 갚을 수 은혜인데 우리를 세상의 지도자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배우 훈련 받아서 모세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한 시대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역사를 남길 하나님의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값을 지불하고라도 세상의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